모든 사람들이 하나투어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나는 무신사로 만들 거예요. 어느 팀원이 팀장한테 싸운다는 표현을 이런 공식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언제 시간 되시죠? 그래서 언제 시간 되시냐고요? 지금도 14분 늦으셨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일단 저희 첫 브이로그죠? 네. 저희 팀, 브랜드 마케팅 팀. 잘 나와야 저희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하나투어 브랜드 마케팅 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윤아입니다. 그 X세대와 대립각을 보이는 대표적인 MZ 대표주자 정지혜 선생님이고요. 브랜드와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고 있고 SNS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팀장이 수목금 휴가거든요. 너무 기대가 큽니다. 먼저 저희 팀이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라고 이제 할 텐데, 뭐, 쉽게는 뭐, 하나투어 로고, 하나투어 CF, 방송 PP, 굿즈, SNS, 그리고 각종 브랜드 서비스 관련 카피들 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미션과 비전은 뭐야? 우리가 고객들한테 주는 가치가 뭐야? 하나투어가. 그건 다 안 돼, 진짜로. 미션 나오고 말로가 나오면 진짜. 인상 피고 얘기하면 안 될까? 큰일 날 소리야. 사장님 보면 이거 봐도 돼요. 솔직히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다시 끊고 가고 싶다. 끊자. 결국 어제 브이로그는 별 소득 없이 끝났고요. 앞으로의 브이로그 막막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브이로그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나투어에서 향수를 만들거든요. 그 향수를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 샘플이 나와가지고 팀장님이랑 회의실 가서 시향 테스트 하러 간 중이에요. 작년부터 진행한 여행 설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네. 일타령 여행의 설렘을 소리로 자극하는 하나만 들어도 설레 좀 맞춰주면 안 될까? 시작. 하나만 들어도 설레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그 여행 설렘 2탄 하나만 맡아도 설레. 아니, 다시 시작. 하나만 맡아도 설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한마력이 딸려 못할 것 같아. 우리 할 수 있어. 어깨 최초고요. 어깨 최초고 각 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향을 모티브로 삼아서 좀 다시 한번 여행의 설렘을 전달하고자 하는 기획된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음원의 모티브였던 영국 그리고 이비자 향을 개발하기로 했고 음원이랑 같이 들으면서 이 향을 맡으면 진짜 1초 만에 저희가 런던과 이비자는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런던은 비 내리는 도시 풍경, 그 중후하고 모던한 도시의 느낌, 차의 느낌도 네,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느낌. 이비자 같은 경우는 풀파티, 버블파티, 지중해 강렬한 태양, 과일의 향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팀장님이 한 번도 안 맡으셨어요. 그래서 팀장님의 실시간 리얼 반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게 이비자의 좀 경쾌한 파티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해. 그래서? 약해. 그런 경쾌한의 오, 경쾌한데요? 아 경쾌한데 더 세야 되지 않을까? 아 고수향이 일단 팀장님이랑 저랑 1차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간 둘의 의견이 너무 안 맞기도 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향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도 있어서 사내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아 선임님. 네. 제가 요청 드릴 게 있거든요. 바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 다 왔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타로 보러 온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도시인지 다 알고 계신가요? 이비자 런던. 아, 일단은 자 런던 오 1번 쭉 돌아가서 맡아주세요. 네 여기 있고
이게 또 그리고 남자랑 여자에 따라 남자가 아니자고 뭐 향이 어떤 향이냐면은 이번 향이 해질녘 런던 빈펜 시계탑에서 바라본 런던 시내의 중후한 전경을 표현한 향. 투표 한 번씩 해주시죠.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고 네. 또 택배를 보내고 또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직접 가서 빠르게 팩하게. 저요? 네. KTX 타고 가면 어디요? 수원인데? 네. KTX 타고 가면 30분이면 가거든요. 여기 서울역. 인기 없는 기대들은 뭘로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기 없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